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발주량 역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는데요. 국내 조선업계들 제2의 호황기로 접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 네, 지난달 전 세계 발주량 중 48%가 우리나라 기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게 된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. 일단은 조선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강한 약진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물량으로서 좀 많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선 특히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의 어떤 수주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지금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금 57척, 그다음에 250만 GCT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20척 120만 GDT를 어느 정도 수주했기 때문에 48% 정도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. 결국 이제 어떤 물량 쪽에서도 압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누적 수계량이죠. 지금 올 1월부터 지금 누계 수주량도 보게 되면 중국을 앞선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을 좀 입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어떤 수량, 어떤 누적 수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8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.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난달 클락슨 선가 지수 같은 경우 160포인트를 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주를 했을 때 신조선가가 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국내 조선사들에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카타르 네. 관련된 부분이고 2년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지금 신조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적자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척, 그다음 한국조선해양이 2척을 좀 수주를 하면서 이제 LNG 관련된 카타르 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대우조선해양의 척당 수주액이 한 2,680억 정도, 그 다음에 현 한국조선해양도 2,680억 정도로 지금 수주 단가가 좀 나와 있는데 네. 지금 신조선가를 보게 되면 2,855억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70억 정도밖에 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우려했던 뭐 2,000억대 초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카타르가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신조선가라든지 어떤 이런 좀 원자재의 어떤 상승을 좀 감안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발주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업체당 뭐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삼성 중공업도 있겠죠. 네.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선박에 대한 수집조 건조가 좀 대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러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보다는 지금 조선주가 좀 더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국내 조선업계 수주 규모가 뭐 100척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선주가 또 최근 뜨거운데 사실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하잖아요. 한번 그 기류를 타면 네, 맞습니다.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도 봐도 될까요? 예,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이제 경기 민감주는 쉴 때 오래 쉬고 한번 상승하면 좀 오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연초부터 약간 좀 꿈틀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지금 많이 경기 어떤 민감주로 많이 올랐던 철강이나 화학과 달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크아웃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선주는 꼭 포트에 한 종목은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안정된 종목을 원하시면 뭐 대형주. 이제 좀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 조선 기자 쪽에서 한 종목을 한번 좀 택해보시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주문은 늘어나고 선가도 상승하는데 카타르발 뭐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자 다시금 조선주들이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또 수주가 또 실적으로 이어져서 또 주가의 상승력도 함께 나타나길 바라겠고요. 이렇게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인사는 또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